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인천이 GTXT 노선을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BC값이 높은 Y자 노선을 건의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과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GTX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인천시는 정부에 GTX DY자 노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검단 김포행과 청라 인천공항행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게 편익DB 비용, 즉 BC값이 1.03으로 가장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지만 Y자 노선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공청회에 우리 GTXT 노선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6월까지 가지 않고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포럼이 주최한 간담회에선 전문가들은 GTX D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TX 건설은 서울 도심의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오히려 GTX를 넣어서 민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을 높여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GTX D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영종과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과 청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 기존에 이런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신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GTX D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천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이 지금 GTX-D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도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 날 해보니까 같이 연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좀 강하게.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GTX-D 노선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을 거란 전망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정부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